이어지는 제 6경기 지금부터 6번째 경기를 이 경기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와 태권도의 대결입니다. 입식 라이트급 3번 3라운드 경기 구호 CCN 선수와 하운표 선수의 대결입니다. 구호 CCN 선수 입장 여지 공방 선수 구호 CCN 먼저 구호 CCN 선수가 입장합니다. 입장 씨는 지켜봐야겠네요. 네, 남아당자강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네. 구호 CCN 네. 익숙한 등장음악이고요. 네, 영화 황교용의 주제가이기도 하죠. 익숙한 또 복장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 상당히 우리나라 영화 팬들에게 상당히 좀 많이 좀 익숙한 음악과 장르 그렇습니다. 중국 영화로서도 많이 또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입식 라이트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쿵푸와 태권도의 지금 스페셜 매치예요. 와 정말 기대가 되죠. 네. 쿵푸 대 태권도의 대결. 자 근데 구호 수신 선수는 대만 프로복싱 3회 우승, 대만 네. 프리컴 대 K1 준우승을 선발해 있는 입식의 강자고요. 중국 전통 무술 쿵푸를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도 명예를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네.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호 수신 선수. 쿵푸의 모습으로는 또 어떤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은 긴장하고 있는 듯한 표정인데요. 쿵푸와 태권도의 대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입식 경기로 펼쳐집니다. 네. 입식 라이트급 3번 3라운드 경기입니다. 지금 뭐 전적을 보니까 30전 20승 10패 많은 또 전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선수를 펀치로 또 무너뜨린 적이 많이 있는 구호 수신 선수가 되겠고요. 네. 구호 수신 선수가 케이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쿵푸와 태권도의 대결. 먼저 입장한 구호 수신. 먼저 올라와서 좀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맞서는 블랙 코너 태권 파이터 하운표 선수입니다. 하운표 선수의 팬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너무나 익숙한 저의 유년 시절에 최고의 명곡이었거든요. 아,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로버트 태권부이의 자 이렇게 되면 뭐 현장에 김청기 감독님이라도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자 태권 파이터 하운표 선수 네. 등장했습니다. 2001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우승을 했었고요. 2005년 전국체전 태권도 인천 대표. 네. 또한 킥복싱 미드급 한국 챔피언을 지낸. 43전 32승이라는 전주에서 보여준 것처럼 네. 대한민국 베테랑 태권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인천 남동진 관장님이 되겠습니다. 하운표 선수 오늘 쿵푸와 태권도의 스페셜 매치 태권도를 대표해서 또 도복을 입고 케이지에 오르겠습니다. 하운표 선수입니다. 전적을 보면 지금 32승 1무 10패 킥복싱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체육관에서 너무나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 케이지 분위기가 지금 대동단결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자 킥과 펀치의 대결, 쿵푸 대 태권도의 대결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이종격투기라는 종목이 좀 인기를 끌면서 하운표 선수도 분명히 뭐 태권도를 베이스로 한 파이터들도 좀 많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성적이 많이 좋지는 못했거든요. 태권도를 대표하는 하운표 선수는 또 스페셜 매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하운표 선수가 케이지에 오르고 있습니다.
앞선 뭐 이대원 선수가 멋진 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하우표 선수가 보여주는 또 킥의 퀄리티와 레벨도 상당할 거예요. 아 그럼요. 태권도는 네. 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입식 라이트급 스페셜 매치로 입식 라이트급 스페셜 매치입니다. 공포와 태권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장 먼저 블루코너 구호스시엔 선수가 소개됩니다. 30점 20승 10패 MMC 소속 대만 프로복싱의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차이나 구호스시엔 구호스시엔 선수입니다. 신가 1.70 体重 70公斤 来自中国代表中国功夫郭思贤 나라를 대표하는 이 EMS 레드 코너 중국 측 아나운서 네. 분의 텐션도 많이 올라갔죠. 체중 70kg 43전 32점 대결이에요. 대회 태권도의 대결 전 킥복싱 미들급 하운표 선수가 소개됩니다. 대한민국 태권 파이터 태권 파이터 하운표 선수. 아마 가장 많은 팬들의 지금 환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단장님의 승리를 기원하는 관원들의 단체 응원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체 티셔츠도 다 맞추고 네. 나오셨고요. 네. 김승훈 레프리가 이 경기를 관장합니다. 긴장감이 스페셜 대단합니다. 매치. 예. 그 어떤 뭐 타이틀전도 아니고요. 뭐 스페셜 매치긴 합니다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 국기에 대한 예 맞대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관심거리가 됩니다. 하운표와 고스시엔 쿵푸와 태권도의 스페셜 매치. 중국의 쿵푸와 대한민국의 태권도의 대결. 1라운드입니다. 자, 초반 타격전. 자. 자 타격전에 대해서 네. 주먹에 대해서 또 펀치 두들겨 차기를 그렇죠. 날려봤던 황표 선수고요. 네. 자 니키 자, 발차기와 찌르기가 있는 태권도고요. 자 돌면서 니키 네. 자 역시 황표 선수는 킥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케이지 열기입니다. 자 거리 유지하면서 네. 시계방을 돌면서 왼손 잽 리치 어드밴테이지 그리고 신장의 어떤 유리한 부분 살려보고 있고요. 네. 돌려차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하운표. 아 두 선수 모두 탐색전 없이 초반부터 네. 풀 스로트입니다. 자 가드 올리면서 돌진해봤던 니키 니키 허용하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잘 막아냈고요. 네. 킥 방어도 좋습니다. 하운표 다시 로우킥 다시 니키 자 원거리 니키 근접전 니키 좋습니다. 네. 하운표 지진 선수가 지금 자세를 낮추고 들어오는데요. 네, 그런데 저렇게 깊숙이 네. 파고 들어와서 들어오는 펀치는 위험하죠. 네. 하운표도 주의해봅니다. 로우킥 계속 차줍니다. 그리고 니키 일단 뭐 킥에 대한 뭐 거리에 대한 킥을 바꿔주는 예. 네, 이 전술은 잘 통하고 있어요. 하운표 그렇습니다. 로우킥 근접전 니킥 네. 자 계속 회용하고 있는 구호스 시엔이고요. 구호스 시엔 선수는 계속 저돌적으로 지금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로우킥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쌓이고 있습니다. 네. 쌓이고 있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계속 차주는 게 좋죠. 하운표 고개를 흔들면서 네. 노데미지로 그려보는 구호스 시엔인데 그럴 일은 없죠. 앞손 길게 뻗고 있습니다. 하운표 자 두드러 차기 네. 시도해봤던 하운표고요. 니키 치고 빠집니다. 아 굉장히 빠른 킥이었어요. 자 이번에 2단 차기 네. 다시 킥 공격 원투 이어집니다. 아 지금 다운이 선언이 됐군요.
그 첫 번째 네. 그 뒤전차에 들어갔을 때 돌려차에 들어갔을 때 네. 노 데미지를 어필했었거든요. 구호수 시엔이 그러자 두 번 세 번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다운입니다. 뒤돌려차기. 자 정확한 타격 들어갔고요. 자 하원표 선수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세레머니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야, 구호수 시엔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자 김승호 레프리 다시 한번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돌려차기. 발차기는 돌려차기입니다. 회전력을 실어서 멋진 승리를 보여준 태권도를 대표하는 응원단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어 근데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피니시 들어갔던 네. 턱에 들어갔던 뒤돌려차기는 엄청나네요. 네. 아 오늘 뭐 체육관 근처 무조건 삼겹살집 예약해야겠어요. 네. 예 오늘 팀 회식입니다. 네, 오늘 체육관 회식이에요. 아유 하원표 관장. 관장님 그런데 네. 저 회원분들 다 식사 살려면은 네. 아 오늘 이 발차기의 이 발끝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면 예 그 쾌감이 유지가 된다면 아 그 정도 회식비는 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진 네, 정말 앞서, 스페셜한 매치가 나왔네요. 앞서 경기에서는 크리스 대표가 활짝 웃었는데 네. 지금은 박호준 대표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원표 선수의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승리입니다. 아 구호수 신 선수가 지금 상체를 숙인 계속 들어온다는 걸 좀 파악을 하면서 킥에 대한 화려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 이건 뭐 네 돌려차기 아 턱에 완전히 꽂혔네요. 지금 이 킥 들어가는 순간 이 타격이 하원표 선수에게도 분명히 아 오늘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을 100% 줬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태권도 멋있습니다. 네. 포효하는 하우표 선수 태권 파이터 공포와 태권도의 스페셜 매치는 태권도의 승리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우표 선수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순박한 표정이고요. 야,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런 온도차 약간 영화 배우 유승범 씨가 생각나는 그 장난기 있는 네. 얼굴이기도 하고요. 아, 아주 매력적인 또 맞습니다. 예. 페이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응원단 분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 지금 뭐 예. 예 2002년 월드컵 뭐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 2002년 월드컵 이야기하다니 제 연식이 좀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아 지금 스페셜 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하우표 선수입니다. 자 인천 남동의 HG 체육관 관장인데요. 네, 오늘 많은 응원. 아, 이 응원도 분명히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여섯 번째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쿵푸와 태권도의 대결 하운표 선수가 스페셜 매치에서 화끈하고 시원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복싱을 뭐 베이스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태권도 계속해서 수련을 하고 있는 네, 하운표 선수인데요. 승리를 거둔 하운표 선수에게 아, 오늘 뭐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워낙에 멋진 경기 내용이 너무 시원했어요. 좋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왼발 킥 들어간 상태에서 구호시엔 선수가 노데미지를 어필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더 넣으면서 네. 다운을 빼앗던 장면 아주 이채로웠습니다.